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매력 있고 사랑스러워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. 너무 좋고요. 훈훈하고 잠깐만요. 너무 기대돼요. 인형드랍 출라가 저랑 작가님이랑 자기 반성과 위로 같은 거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열심히 만든 작품인데요. 시청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배우분들 그리고 같이 할 스태프분들 전부 다 마음에 치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맡은 지안나라는 캐릭터는요,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.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데, 너 아니었으면 내 20대가 특별하지 않았을 거야. 유일한 가족인 엄마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이건 나 하나도 몰라. 모르는 거든 모르는 척 하는 거든 난 둘 다 나쁘다고 생각해, 엄마.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하고 너무 따뜻했던 것 같아서 리딩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. 드라마 작가 송미영 역할을 맡은 이지연입니다. 세상 눈치 안 보고 사는 것 같은 나는 누구한테 이해를 바라면서 살아온 적이 없어. 엄마가 안나 이름을 불순이 뭐라고 했지? 배우들도 다 너무 매력 있고 사랑스러워서 흥미로운 드라마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밴드 보컬 주서연 역을 맡았습니다. 선생님 기억하지? 우리 만난 지 5년 되는 날이야, 알아?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엄청나고 또 솔직하고 긍정적인 모습이 사랑스러워요. 아, 상관없어요. 오늘 무조건. 난 개똥밭을 굴러도 음악이라고 냄새가 나도 기분 최고라고? 존경하고 좋아하던 선배님들과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에너지가 정말 좋아서 좋은 드라마가 나올 것 같습니다. 너무 기대돼요. 안녕 드라큘라에서 상우역 맡은 배우 지일주입니다. 서연의 전 남자친구인데요. 이렇게 가면 너랑 너무 심할 거 아니야. 우리 평생 갈 거 아니야. 우리 알았잖아. 저는 지영 역할을 맡은 서은율입니다. 사람들 마음을 바꾸면 되겠네요. 친구를 위해 용기 있는 행동도 할 수 있는 아이예요. 유라한테 그러지 마세요. 너 좀 가만히 있어. 유라 역을 맡은 고나이입니다. 친구들과 평범하게 잘 지내보려 하지만 어른들의 그런 말로 속에 감춰둔 상처가 많은 아이입니다. 얘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 손을 못 들은 거죠. 지금 이거 애들한테 상처예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동네 사람들이 찾게 되는 치과 의사 종수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오만석입니다. 저 짜장면 좋아해요. 선생님이 어릴 때는 이 짜장면을 못 먹어서 서러웠던 적이 있어요. 따님한테도 어른이 될 기회를 좀 주세요. 기다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함과 감동을 주는 휴먼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. 따뜻한 성장 드라마입니다.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내고 있거든요. 엄마! 주머니 앞에 뭐 좋아하는 차라면 없다. 안녕 드라큘라는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. 저희 드라마 안녕 드라큘라. 추운 겨울 우리의 마음을 녹여줄 짧지만 알차고 따뜻한 드라마입니다. 곧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안녕.